안녕하세요. KT 영업기술원에 근무하는 백성복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AI 기술이 변화시키는 통신망 운영 관리 시스템 동향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통신망 운영 관리의 세대별 구분 또는 세대 간의 진화를 가져왔던 요인들 그리고 어떤 AI 최근에 AI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었나 이 분야에 6G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AI 대비할 것인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간략하게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세대별로 OMM 시스템, 즉 Operation and Management인데요, 운영 관리, 통신망 운영 관리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통신망 운영 관리 시스템의 세대별 부분을 조금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각 세대별로 진화가 일어나게 진보가 일어나게 되었던 그런 드라이브나 그각 키워드들 한번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이두 번째 주제가 되겠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딥러닝을 중심으로 이제 AI 기술이 각광받게 되면서 AI 기술을 통신망 운영 관리 분야에 어떻게 적용했을까? 어떤 형상으로 적용이 되었을까? 이제 초기적인 모습을 KT의 사례를 들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6세대 마지막에 AI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고 궁극적인 모습을 향해 달려가면서 어떤 요구사항이 필요하고 어떤 생각들을 좀 해볼까? 이런 얘기들을 마지막에는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2세대부터 보겠습니다. 1세대는 이제 수동으로 작업을 했다 이렇게 가정을 했고요. 2세대에는 각 사무실별로 사용하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서로 다른 그런 형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세대 대충 한 70년대, 80년대에 보면 될것 같은데, 전화국을 방문해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 전화국이 한뭐 4층, 5층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가보면 지하에는 이제 전원, 그 UPS 박스들이 이제 잔뜩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PSTN, 옛날 전화기는 전류가 흐르고 있어야 되었기 때문에 전화국에서 공급된 전류가 그래야 전화가 이제 링이 울리고 하니까 그래서 UPS가 가장 매우 중요했습니다. 전화 그 전기가 끊어지면 이게 바로 UPS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전환이 공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뭐 전화기 자체가 작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전원을 담당한 사무실이 지하에 배치되어 있고 거기도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1층에 가보면 선로 즉 전봇대의 이제 가공선으로 이렇게 전화선 연결이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람이라고 해서 그 매뉴얼 열어보면 이렇게 통신고들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지나다니는 케이블, 그걸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1층에 주로 근무하고요. 그다음에 2층 올라가면 이제 IP망이라든지 뭐 무선망 이런 게 살펴보는 때 당시는 뭐 무선망은 아직 없었지만 하여튼 그런 도메인, IP 레벨에 해당하는 도메인들을 보는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전송을 담당하는 부서가 배치되어 있고요. 전송은 이제 뭐그 전달망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그맨 꼭대기 가면 이제 스위치 교환기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요. 그 부서 사람들이 제일 그 똑똑하다면 똑똑한 분들이 거기 올라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런 건물 구조를 갖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각 사무실별로 자기가 담당하는 통신망을 또는 통신 장비를 들여다보는데 필요한 망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이 서로 다릅니다. 스위치만 해도 이제 스위치 안에 각 스위치별로 거기에 이제 그 서브스크라이브 된그 가입자들을 들여다보는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들이 따로 있었고 따로 통계도 뽑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일되지 못해서 각자가 들여다보는 도민, 각자가 들여다보는 가입자들 이렇게 다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장애가 났을 때 이게 이 장애가 어디를 고쳐야 되는 건지, 어디서 나타난 건지, 원인이 뭔지를 밝히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 사무실 내에서도 우왕좌왕하게 되고 있고, 각 사무실 내에서 의견 통일이 되어서 이게 문제다, 여기가 문제다라고 해도 또각 사무실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의견교환을 하면서 문제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발견되면 필드 엔지니어, 선로나 전람 분들을 여기로 가서 이걸 고쳐주세요, 고장난 것 같아요라고 보내면 이분들이 가서 또 제 가보면 또 아닙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전산상에 가지고 있는 라인의 정보랑 이런 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우왕좌왕하던 그런 시절이 2세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3세대 가면서 각 사무실 내에서 사용하는 막걸리 시스템들은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P다 그러면 IP 가운데 이제 코어망 쪽 따로 뭐그 액세스망 따로 이랬는데 이제 그걸 연결해서 끝에서 끝까지 볼수 있게 이렇게 막그 시스템들을 구축을 했고요. 전송도 마찬가지고 각 자기가 지역구별로 뭐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거 다 연결해가지고 전송 사무실에 근무하는 모든 근무자들은 같은 화면을 볼수 있게, 같은 메뉴를 사용할 수 있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에서 끝까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들이 사무실별로 구축이 되었고, 훨씬 빨리 장애인의 위치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4세대 넘어오는데 이걸 크로스 도메인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각 도메인, 여기서는 제가 사무실로 표현을 했는데 사무실 간에 넘나들면서 모든 장비나 케이블들 보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볼수 있는 그런 통합된 운영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뭐 화학적으로 완전히 통합을 시키지는 못했지만 데이터베이스를 통합시키고 그 위에 이제 통합된 UI를 얻는 방식으로 해서 그 전화국에 있는 모든 운영관리 운영자들은 같은 화면을 보게 되었고요. 같은 화면, 같은 메뉴를 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각 전화국별로 선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선수가 이 시스템을 잘 보고 다룰 줄 아는 그런 선수들이 몇 명씩 생겨나서 그분들이 이제 출근한 날이면은 출근한 시간 동안에는 전화국 자체가 평화롭게 되고 없으면 좀 불안하고 뭐 이런 상황도 생기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고 또 관련 도면에 대한 지식도 깊이가 있게 보유가 되어야 모든 분들이 다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식으로 4세대가 4세대라고 볼수 있고 4세대 기반으로 현재까지 계속 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5세대에 갑자기 AI 시스템이 AI 테크놀로지가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는 이제 2016년도에 이세돌 알파고 그 바둑 대결에서 치면서 각, 임원들이 이제,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서 뭔가 실적을 내야 되고, 막걸리 시스템도 AI를 적용해서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AI 시스템을 막 적용하면서 초기에 바라봤던 궁극적인 골은, 여러 표준화단체에서도 지금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망 자체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망이 되어야 된다. 이게 울티메이트 골이 되겠고, 망관리 시스템에서는 운영관리자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운영관리자를 도와줄 수 있는 AI 기반의 시스템들이 나와줘야 된다. 뭐 이런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적용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5세대에 지금 현재 저희가 와 있습니다. 6세대에 벌써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요. 유럽에서도 이제 핀란드의 오를루 대학 같은 데서 6세대에 대한 이제 뭐
구체적인 접근, 주로 뭐 무선 기술에 대한, 무선 전송 기술에 대한, 뭐, 논의가 많지만, 6세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은 좀더 포괄적으로, IMT 2030? 약간 이름으로는 2030년도까지 6세대 무선, 또는 통신망 기술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6세대 기술이 정말 우리가 5G에서 5세대에서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울티메이트 골을 향해서 쭉 갔을 때 어떤 형상이 될 것이냐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전화국 내에서 이제 아퍼레이션 컨트롤 마스터에서 AI 시스템 한대 들어앉아서 이제 하게 될 거고, 알아서 장애 관리나 장애 지정, 로케이션이나 사람 파견하는 거나 이런 거를 다할것 같고요. 필드에서도 이제 지금 로봇 기술들이 막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뉴욕 지하철에 이제 경관하고 같이 로봇이 다닌다고 하고요. 2인 1조로. 그래서 우리 전화국에서도 아마 처음에는 필드 엔지니어 한분 나가면 이제 로봇이 하나 따라가 붙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는 전국에 가서는 로봇만 나가 출동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제 각 세대별로 어떤 키워드들이 있었나를 살펴보겠습니다. 2세대에서 3세대 갈 때, 즉, 각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시스템들이 천차만별이었던 중구난방식 예방관리 시스템, 그런 환경, 이각 사무실별 통합이 되는 그런 약간 체계가 잡혀가는 망관리 시스템으로 변화해 갈때 어떤 기술들을 우리가 들여다봤냐를 보면 이벤트 코릴레이션이라고 해서 막그 이벤트들 알람이나 뭐 여기 쓰잖아요. 고장 났을 때 그런 걸 코릴레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나, 더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볼트 로컬라이제이션, 어디서 볼트가 났는지를 제약해 들어가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제 3G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3G에서 이제 크로스 도메인이 가능, 살펴볼 수 있는 게 가능한 4세대 이런 싱글 뷰를 갖는 어떤 시스템으로 가게 된 거. 이때는 이제 오토매틱 프로비저닝, 인텔리전트 어널리시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왜냐하면은 이때 망 장비들이 또 비약적인 발전을 합니다. 망 장비 내에서 막 동적으로 프로비저닝을 해낸다든지, 또 테크놀로지 중에 SDN, NFV 같은 애들 막 나오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IP 기반의 장비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IP망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이 된다 보니까 서로 통합하기가 매우 수월했던 그런 면이 또 있습니다. 자, 4세대에서 5세대에 갈 때,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키워드가 이제 클라우드들 막 나왔고요. SDN, NFV 기반으로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대한 얘기들이 개념적으로는 아마 많이 나왔습니다. 소프트라이제이션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장애를 뭐난 뒤에 하지 말고 미리 포캐스팅 하는 거를 좀 해보자, 그런 것들이 나왔고, 뭐, AI 기술이 무엇보다 제일 큰 임팩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적용을 함으로써 네트워크 자체는 자율형 네트워크이 되고, 운영관리 시스템들, 운영관리 시스템들은 AI 어시스턴트가 도와주는, 운영자를 도와주는 형식의 운영관리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이런 방향 설정을 해놓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AI 기반으로. 자, 그리고 이제 6G를 바라보게 되고요. 6G를 바라보면서는 이미테이션 러닝, 제로 터치 ONM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이티브 AI 펑션이라고 해서 6G에 가게 되면은 장비 내에 AI 펑션들이 내재되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겠고요. 운영자들을 아무래도 자연 감수분도 있고 감촉시키는 게 이제 통신사들의 목표가 되겠고, 그러려면 이제 뭐그 경험 있는 운영자들이 어떻게 장애 처리를 하는지, 모니터링을 하는지를
잘 학습을, 기계적으로 학습을 시켜놓았다가, 다른 운영자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숙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운영 관리를 하는데 사람 손이 안 가게 한다. 뭐, 이런 개념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6G를 바라보면서 나오는 키워드들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에 그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면서, 우리 AI 기술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분야에 적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망관리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AI 시스템을 적용한 망관리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초기에, 아주 초기에, 지금은 이제 훨씬 어드밴스된 기술들을 사용하고 적용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또 발전된 모습들이 많습니다. 초기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를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든지 이제 초기가 중요하죠. 초기에 원시적으로 어떤 적용들을 했는지를 보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또 떠올릴 수가 있게 되고요. 너무 발전된 기술들을 보게 되면 또 아이디어가 위축되니까 초기 과정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어떤 트러블 티켓이라고 해서 장애의 내역이 기록된 그런 티켓을 보고 이제 기록된 대로 쫓아가서 필드 엔지니어가 가서 고치는 거, 현장 출동해서 고치는 거, 이런 절차 과정이 있습니다. 저런 게. 원래 그 트러블 티켓은 미국에서 시작된 말인데요. 미국에서는 그 전화국에 내근자가 있고요. 안에서 모니터 보면서 시스템을 보면서 문제 분석을 하는 애들이 있고, 바깥에 현장 출동하는 분들은 사무실 없습니다. 그냥 트럭을 타고 대기합니다. 트럭에는 이제 케이블 같은 거 고칠 수 있는 설비들이 있고요. 여분의 케이블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소 같은 데로 이제 트러블 티켓이 쭉 전달이 되면은 거기서 요거 떴네 그리고 환장을 줍니다. 그러면 줄 서서 기다리던 트럭들이 한 대씩 나갑니다. 나가면서 이제 트러블 티켓이라는 걸한 장씩 받아서 가게 됩니다. 받아보면 거기에 어느 지점에 어떤 장애가 난것 같아 가서 이런 식의 조치를 하면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고쳐달라.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정된 주소로 가서 해당되는 고장, 제시된 고장 해결 방안에 따라서 고장을 해결하고 들어오면 이제 돈이 지급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망 장비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러블 티켓을 망 장비마다 막 이제 발행을 하게 되는데 보면은 이제 안 나가도 되는 티켓이 막 발행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운영 대상인 망 장비도 많아졌죠. 그 다음에 가입자, 고객들도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망들도 늘어나고 망간의 그 커넥션들도 엄청 토폴로지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나가야 되는 건지 안 나가야 되는 건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운영자한테 일단 날려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합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요거는 안에서 이렇게 조치하면 해결 가능합니다. 이렇게 안 나가도 되는 트러블 티켓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네. 통신사 입장에서는 한분한분 나가고 현장 출동을 할 때마다 이게 돈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잘 관리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러이러한 내용의 트러블 티켓이 있어서 현장에 출동을 나가 봤더니 야, 그게 뭐 고칠 게 조치할 게 있더냐? 뭘 조치했니? 그러면 yes, no로 대답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yes 했을 때 이제 뭐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돈 주세요. yes. 가봤더니 조치할 게 없었어요. 아무 일 없었습니다. 안에서 할수 있었습니다. 이런 건 no. 이렇게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뭡니까? UX 쪽 피처들 있고 그다음에 레이블, yes, no로 레이블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딱 맞게 되어 있죠. 그래서 CNN 모델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심플하게. VG9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런 거 CNN을 적용해가지고 간단한 클래스파이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미 그 AI 모델 최초로 만들었는데요. 이게 2016년도에 만들었던 거고. 모델의 accuracy만 놓고 보면은 95%입니다. 근데 사람이 트러블 티켓을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들여다볼 기회가 있으면 보시면 이게 나가야 되는 건지 안 나가야 되는 건지 어려운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숙련된 운영자일지라도 한 85%의 성능을 보이는 걸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CNN 모델이 훨씬 더 정확도가 높은 판정을 할 수가 있었다. 10%를 절감할 수 있다는 건큰 돈인 거니까. 뭐 좋은 성공적인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게 LTE 코어망인데요. 코어망에 탭핑을 걸어가지고 그 좌측에 이제 LTE 코어망 주요 시스템들이죠. HSS, 홈 서브스크라이버 하는 거고, MME, PCRF, P-Gateway, S-Gateway 이런 그 주요 시스템들이 있고요. 사이 구간마다 탭핑을 걸어가지고 트래픽의 변동을 들여다본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정상적인 트래픽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학습시킨 모델은 이와 같습니다. 왼쪽에 뭐죠? 댄스 레이어 하나 놓고요. 가운데 히든 레이어, LSTM 레이어를 하나 놨습니다. 우측에는 댄스 레이어 하나 더 놓고요. 트래픽 A를 흘러서 A가 나오게 계속 정상 트래픽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트래픽이 흘러나올 때 탭핑된 데이터를 이 모델에 연결시켜 놓으면은 정상인 데이터로부터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 abnormal한 데이터가 오는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 변동폭이 1 시그마 이상 넘어가고 2 시그마, 3 시그마 이렇게 간격이 벌어짐에 따라서 그 시비어 한 정도를 다르게 놓고 경보를 날리게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가장 어려웠던 점은 그 탭핑 포인트가 몇천 개까지도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통합되어서 그 SDM 오버토 인코드들이 서로 합의해서 이게 이상하다, 안 이상하다를 합의해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고, LSTM 아시다시피 체제가 자연스럽게 발휘를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당시 기술로는. 그래서 현재도 이 시스템이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또 다른 연구 분야로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미있는 그 시스템이었는데 어떤 공통으로 모든 운영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공통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주자. 그래서 엑셀 차트만 하나 있으면, 시트만 하나 있으면, 시트에서 필드를 선택하고, 레이블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각 데이터를 자동으로 노멀라이즈 해주고, 모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학습도 자동으로 해주고, 이렇게 해서 나만의 AI 어시스턴트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쉽게 클릭클릭해서 만들 수 있는 커먼 플랫폼을 만들어주자, 이런 취지로 커먼 플랫폼을 하나 구성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었고, 가장 예측 가능한 걸림돌로는 운영자들이 귀한 데이터를 내놓지 않을 것이다. 안줄것 같다.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어떤 고객을 상대하는 부서가 있고, 그 부서에 어떤 우수한 엔지니어가 있어서 이 엔지니어가 각 고객별로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해놓은 겁니다. 그 엑셀 시트를 집어넣고, 이 고객은 어떠냐, 이러이러한 유형의 고객은 어떠냐 하면, 아, 이런 고객은 어렵다.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고객은 이러이러하게 대응하면 좋다. 이런 추천 시스템 같은 걸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각 운영별로 프라이빗한 엑셀 데이터는 강제로 내놓는 관계가 일부 엔지니어의 노하우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고 현실로 실현되지 못했던 그런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그 KT 그 운영관리 시스템에 AI를 적용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6G 아까 뭐 이렇게 바라본다고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그러면서 어떤 추상적인 레벨에서 대충 어떤 요구사항이 돼도 될 것인가 한번 그냥 러프하게 꼽지만 한번 소개를 시키겠습니다. 일단 6G에는 AI가 네이티브 모드로 들어온다, 뭐 이런 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런 논의가 되고 있고요. 5G 시절에는 어땠습니까? 운영관리 시스템도 그렇고 망장비 망관리가 AI 고려 없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AI를 더 씌우고 AI가 시스템 밖에 구축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6G는 이제 AI 시스템을 안쪽에 들여다놓고 바로 장비를 납품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AI 장비들 간에 어떤 컨플릭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조정하는가, 어떻게 조정하도록 할 것인가가 요구사항으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AI로 그 조절되는 리소스들이 조절된 각 장비들이 다 모여서 총체적인 어떤 대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했을 때 얘가 대규모의 통신망 자체가 낼수 있는 성능을 어떻게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옵티마이즈할 것인가, 이런 요구사항이 또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AI가 여러 레벨로 제공되어야 될 것이다. AI를 막 많이 적용한 시스템도 있을 테고, 작게 적용한 시스템도 있고. 이러기 위해서 일단 AI가 적용될 레벨에 대한, 우리 그 자동차, 미국 자동차 협회에서 그 AI 적용되는 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뭐 이렇게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ITUT 표준에 보면은, 이런 ITUT 그 와이다 3170 시리즈를 쭉 보면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그 레벨을 정의해 놓은 게 있는데, 초보적으로 1단계 AI 수준에서는 뭐 뭐까지는 AI가 하고 나머지는 인간이 하고 이런 구분을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비슷하게 AI가 어떤 수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정의할 필요가 있고, 그에 맞게 그 구성을 할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은 회사, 작은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AI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준별로 AI 기능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요구사항들을 러프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던 내용의 전부이고요. 다음으로 그 6G 아까 그 그래프 저그 그림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 전화 복사 안에 그 AI가 도와주는 시스템으로서 존재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 사람의 역할을 뺏어가서 중국에는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 모습처럼 그 전화국 안에 아무도 없고 그 슈퍼컴퓨터 한 대, AI가 들어앉아 있는 슈퍼컴퓨터 한 대가 통신망 전체를 운영 관리하고, 필드에 나갈 일이 있으면 얘가 또 오더를 내리고 이런 현상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 고민 없이 우리가 계속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해 나간다면 이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필드에서는 어떻습니까? 필드에서도 우리 집에 만약에 텔비가 안 나와, IPTV가 안 돼서 전화를 했어요. 조금 있다 이제 똑똑똑 합니다. 나가보면 이 로봇이 옵니다. 로봇이 와서 고쳐주겠다고 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인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어떠한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사람과 AI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은 없나? 내가 연구하는 토픽 중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뭐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형국이지만, 그래도 돌이켜서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 연구하는 토픽이 사람과 AI 공존하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는지를 조금씩이라도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미래 사회는 사람이 잘
사람도 먹고 살고 AI도 먹고 사는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장표투자 하나 더 넣어봤습니다. 자, 이제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